예, 이 수업은 LearnRx JS 이 수업은 중등 2년차 수업입니다. 중등 2년차니까 우리 오피니쉬 캠퍼스가 유치원부터 해서 대학원까지 총 20년 학제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중에서 중등 과정, 그중에서도 2년차입니다. 그러니까 중등 과정에 2년차 왕의 귀환 RX JS 요거예요. 여기 원래 우리 강의가 기존에 있습니다. 기존의 강의 중등 2년차 왕의 귀환 RX JS가 있는데, 요게 이미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1년 정도 지나면서 내용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 뭐라고 해야 되나요? RxJS 버전 4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강의인데, 지금 버전 6입니다. RxJS. 그래서 지금 버전에서 안 맞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리고 버전 6로 되면서 내용들이 굉장히 좋아진 것들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 녹화를 뜨고 있는 거예요. RxJS, S, 버전 6 기준으로 해서 새로 강의를 녹화하는 거야. 새로 강좌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여러분들 혹시 뭐 중등 2년차 RxJS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 학습하신 분들은 좀 복습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처음 듣는 분들은 뭐 어쨌거나 다 새롭겠죠. 자,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이전에 혹시 공부하셨던 분들 있으면은 버전 6에서 뭐가 빨리 달라지는지를 보시면 되고, 새로 지금 RxJS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처음 그대로 진도대로 따라 나오시면 됩니다. 이 주소가 어디냐니까, 여기가 www.learnrxjs.io 여기 있는 걸로 먼저 또 공부를 좀할 거예요. 이걸로 하고, 이게 끝이 아니라,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게 뭐냐니까, 보시면은 Functional Programming in JavaScript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reactivex.io 주소. 여기도 아주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은, 정말 연습 문제들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데 불구하고 무슨 문제냐니까, 이게 옛날, 그러니까 RxJS 4 버전으로 다 코딩이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거보다 훨씬 더, 여기 예제 있는 것보다, 예제를 푸는 방식보다 좀더 좋은 방법, 버전 6에 오면서 많이 바뀌었어요. 파이프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했는데, 버전 5.5에서 등장한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실습 문제들이, 문제는 그대로 쓰되 풀이하는 방식은 버전 6에 맞춰서 새로 한번 제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nativex.io.learnx 요 내용을 참고는 하시되, 우리가 코딩하는 거는 실제 연습 문제들이 한 50개 정도 있어요. 정확히는 43개인가 있을 거예요. 43개의 연습 문제들을 지금 여기에 있는 요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문제는 같은데, 요 문제는 같아요. 문제는 같은 문제인데 푸는 방법은 지금 버전 6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은 이걸 마치고 또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learnrxjs 요거 말고 또 다른 사이트도 또 재밌는 게 rx visualize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여기 굉장히 깔끔하고 재밌습니다. 요걸 보면은 비주얼라이즈 하면은 실제 이게 rxjs 코드가 비주얼라이즈, 시각적으로 표현해줘요. 근데 시각적으로 표현해줘서 정말 좋아요. 정말 좋긴 한데, 이것도 역시 버전 4.0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들을 익히면서, 개념도 익혀보고, 그리고 이것을 버전 6로 어떻게 다시 재구성할 것인지, 그것도 한번 또 수업을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있나요? 여기 있군요. reactive.how, reactive.how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여기 들어오시면은 또 굉장히 또 좋은, 시각적으로 좀 표현을 해놓은 이런 RxJS의 데이터럼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시각적으로 잘 표현해놨어요. 요거 다 좋은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요 사이트도 또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요걸 마치고 난 뒤에. 자, 그리고 수시로 우리가 또 살펴볼 거는 요 reactivex.io. 요게 그러니까 표준이에요. 그러니까 reactivex의 메인 사이트입니다. 요 메인 사이트에 있는 매뉴얼이죠. 그죠? 요게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고 정통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수시로 또요 사이트에 들어와서 관련되는 데이터들, 정보들, 이런 오퍼레이터들을 쭉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사이트들을 볼 텐데, 기본적인 순서는 이렇습니다. LearnRxJS 요것도 보고, 그죠? 그런 다음에 요거 보면서 수시로 여기 있는 사이트의 데이터를 또 보고,
그죠? 이걸 다 한 다음에는 이걸 다시 한번 비주얼라이즈. 요 몇 개 되지 않아요? 10개 남짓되는 거 요거 하나 쭉 살펴보고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피부나치 같은 경우 간단한 것 같아도 요거 굉장히 요 굉장히 난해한 게 사실은 요거 몇 문장 안 됩니다만은 여기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또 살펴보고 갈 거예요. 그리고 펑셔널 프로그래밍 인 자바스크립트 여기 있는 예제들 43개의 예제가 있는데 요것을 지금 요 답은 다 해답은 다 RxJS4로 되어 있는 것을 6 버전으로 우리가 한번 작성해 볼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할 내용이 많아요. 앞으로 올해 에피소드 한 150개, 200개 정도 이어서 천천히 해 나갈 텐데 에피소드 하나 길이를 길게 하면은 뭐 한 40, 50개로 끝날 수 있고 짤막짤막하게 4, 5분 단위로 끊어서 하게 되면은 뭐 150개, 200개 이어지게 될 거고 에피소드 개수가 정확히 몇 개 될지는 그건 뭐 모르겠습니다. 진행하는 데까지 해보죠. 그래서 첫 번째 크리에이션 파트부터 보겠습니다. 크리에이션 관련된 오퍼레이터와 콤비네이션, 컨디셔널, 에러 핸들링, 멀티캐스팅, 필터링 쭉 있는데 이 중에서 순서를 좀 무작위로 선택할 거예요. 제일 먼저 하는 건 크리에이션하고 그런 다음에 필터링부터 볼까요? 필터링 보고 그리고 트랜스포메이션 관련되는 이것들 하나씩 살펴보고 그죠? 그리고 이어서 다른 것들도 했어요. 이게 아마 한 100개 정도 될 겁니다. 100개 정도 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요 수업이라고 해서 다 끝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또 RxJS가 끝이 아니라 다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은 RxJS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또 CycleJS 아니지 Xstream이라고 하는 거 살펴볼 겁니다. 상당히 재밌는 거고 요걸 끝나고 난 다음에 CycleJS 기초도 공부를 할 거고 그리고 또 콜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콜백 상당히 재밌습니다. 콜백스라고 하는데 이것도 또 살펴볼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CycleJS 다시 한번 더 볼 거고 그죠? 그 와중에 요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와중에 다른 한편으로는 루아 랭귀지도 우리 공부를 좀 할 거고 그리고 하스켈도 공부를 할 겁니다. 그죠? 요렇게 단계를 진행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여기 중급 2년 차 정도, 중급 3년 차, 중급 3년 차에서 정도, 그렇죠? 중급 4년 차 정도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중급 3년 차, 중급 4년 차 정도. 대학 들어가기 전에 대학 전으로 끝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대학 과정에 들어가야 되면 오픈에시 플랫폼이죠. 오픈에시 플랫폼 OP라고 얘기합니다. 플랫폼에 수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수풀, 수풀을 실제 코딩해보는 것이 우리 일입니다. 목적지. 이게 목적지예요. 여기에 이게 대학 과정인데 여기에 하기 위해서 지금 요걸 하는 겁니다. 그죠? 전체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RxJS 요거 끝나고 나서 이게 끝이 아니라 다음에 또 이어지고 이어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공부할 내용이 좀 많아요. 자, 여기 있는 것만 해도 상당히 많아 보이죠? 굉장히 많은데 여기 끝이 아닙니다. 여기 시작입니다. 코딩 프로그래머 그러니까 훌륭한 프로그래머 탑 프로그래머가 된다는 것은 정말 이거 뭐 상당한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투입을 해야 됩니다. 자 크리에이션 파트부터 보겠습니다. 크리에이트 있는데 크리에이트는 observable with given subscription function 하는데 이걸 그냥 읽어보는 게 아니라 연습문제식으로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어떤 연습문제식으로 하느냐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와서 여기 있는 해답을 싹 봐버려도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그러지 말고 제가 하라는 대로 해보십시오. 어떻게 하느냐니까 제가 이걸 이렇게 스텝블리츠에 이거 열 거예요. 스텝블리츠라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이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웹에 옮겨둔 건데 쓰면 쓸수록 좋아요. 너무 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까다롭게 세팅하고 뭐 애드온 설치하고 익스텐션 설치하고 환경 타입스크립트 TS 컨피그 파일 작성하고 웹팩 바벨 뭐 할 일 엄청 많잖아요. 그걸 싹다 이렇게 자동화 시켜놓은 도구예요. 웹에서 하니까 스텝프리츠도 많이 나왔으니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스텝프리츠 프리츠는 뭐냐 하니까 이걸 VS 코드 우리가 지금까지 VS 코드를 데스크탑에 설치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일종의 오토메이션 뭘 오토메이션 했느냐니까 컨피그레이션이라고 해야 되겠네. 어떤 코딩 환경을 컨피규레이션 하는 걸 자동화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스택브리츠 이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가
요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 OpenAI 플랫폼의 디폴트 코딩 환경을 지금 구성하려고 합니다. 이거 오픈소스예요. 오픈소스이고 웹 기반 에디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해서 할 게 앞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으면 아 정말 중요하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왜 중요한지를 차차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이걸로 가지고 우리 지금 워드 프로세서도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스택 브릿지 기반의 브릿지를 아래 한글 같은 걸 대신하는 거죠. 아래 한글을 대신할 워드 프로세스로 구성합니다. 이게 코드 에디터인데 이걸 어떻게 아래 한글 대신하느냐 하는데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어떻게 할지. 자 그렇고 그래서 이걸 학습하는 것도 요 example 스택브릿지로 열었잖아요. 그럼 이렇게 열었으면은 제가 요걸 이렇게 지워놓을게요. 이렇게 지워놓고 여기다가 hello와 world 있잖아요. hello 하고 world를 imit하는 observable를 한번 만들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만들어지느냐니까 on subscription 돼 있죠. 그죠? on subscription subscription 했을 때 헬로와 월로가 넣도록 한번 코드를 작성해봐라 라고 이렇게 넣죠. 그리고 임포트에 어버저버버를 임포트 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걸 어떨 땐 지울 때도 있고 요걸 지워버리고 이렇게만 해놔버릴 수도 있죠. 여기서 요 목표를 달성하라는 거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힌트를 기초로 해서. 그죠?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하기는 좀 난감하고 처음에는 이렇게 안 하고 처음에는 좀 살려놓고 기본적으로 동작하는 과정을 좀 살펴보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연습 문제로 한번 또 해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모범 답안은 이미 다 있습니다. 다 있죠. 여기에 다 있잖아요. 이미 다 답안이 다 나와 있어요. 여기도 있고 밑에도 있는데 요 답안을 보고 하시면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실력이 느는 데는 도움이 안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실력을 늘리고 싶다 그러면 제가 하라는 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create라고 하는 것이 있죠. create에서 이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코드를 보면 observable 했죠. 그죠? 다음에 create에서 create라고 하는 뭐예요? RxJS operator를 가져와서 그런 다음에 argument로 이렇게 function observabl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reate라고 하는데 마우스 컷을 올려보면 create라고 하는 operator가 뭘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이 좀 나와 있어요. function 있고 어떤 function이고 뭐 쭉쭉 밑에 설명이 나와 있죠. 이게 무슨 말인가 싶긴 하겠지만 그래도 한 번씩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차차 여기 있는 내용들이 어떤 의미인지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해서 보면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볼게요. create라고 하는 operator의 argument로 주어지는 거는 또 다른 function입니다. 그죠? create operator의 argument는 function이 온다. 그리고 function이 어떤 function이 오냐니까 그 function의 argument는 observable가 있어요. 그죠? observable가 있고 observer.next 해서 hello가 왔고 world가 왔어. 그죠? 그러니까 next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마술 같고 요술 같긴 한데 요 원리도 따로 나중에 설명을 드립니다. 어떻게 쓰게 되는지. 그런 다음에 이게 그저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라 이 hello라고 하는 이 const에다가 이걸 담아놓은 구조죠.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뭔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니까 observable이 들어가 있어요. observable이 들어가 있으라고 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observable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RxJS는 observable이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우리는 observable이라고 그러지 않고 이걸 stream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걸 스트림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스트림이라는 말이 훨씬 더 직관적이고 짧잖아요. 발음하기도 좋고. 그렇죠? 물론 여기다 스트림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개념은 그렇습니다. 스트림을 하나 만들어내는 거예요. 스트림을 만들어내서 그 스트림에 뭐예요? 이 스트림이 뭐예요? 스트림은 데이터가 흘러가는 시냇물이죠. 데이터의 시냇물. 데이터의 시냇물. 이 스트림인데 시냇물이라고 하기는 또 그렇고 빗방울이라고 할까요? 빗방울. 빗방울이 똑똑똑똑 떨어지는 거예요. 스트림은 빗방울이 똑똑똑똑 떨어지는 것이다. 그죠? 스트림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빗방울이라는 말이 훨씬 더 나을 것 같네요. 그죠? 데이터가 빗방울처럼 똥똥똥똥 떨어지는 거예요.
똥똥똥똥 떨어지니까 지금 어떻게 되나요? 빗방울이 헬로우라고 하는 빗방울 하나, 물방울 하나, 월드라고 하는 물방울 하나, 이 두 개의 물방울을 똑똑 흘리는 스트림을 만들어서 이게 다 담은 겁니다. 그죠? 그럼 물방울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물방울을 받는 그릇이 필요하죠. 그죠? 그 그릇이 서브스크라이브라고 하는 펑션입니다. 그죠? 서브스크라이브라고 하는 펑션, 이 구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RxJS의 모든 구조는 여기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저는 매일 보면서도 이게 워낙 추상적이다 보니까 머릿속에 그림 그리다 보면 헷갈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자연스럽게 익숙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Observable은 스트림이고 데이터의 빗방울들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덜. 복수형이 되어야지 스트림이 되겠죠. 단수형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빗방울들은 빗방울 하나도 포함을 합니다. 단 하나의 빗방울로 구성된 스트림도 있어요. 심지어 빗방울이 하나도 없는 것도 있어요. 하나도 없는 스트림, 텅 빈 스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스트림의 종류를 한번 정리를 하면 스트림의 종류 지금 끝에가 붙어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붙어 있어요. 화면은 첫째, 단 하나의 빗방울로 구성된 스트림 있고 두 번째는 여러 빗방울. 그러니까 이게 가장 일반적인 겁니다. 그죠? 여러 빗방울인데 여러 빗방울이 그러니까 유한한 끝이 있는 거죠. 끝이 있는 여러 빗방울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끝이 없이 쏟아지는 끝이 없는 빗방울들의 연속도 있고 아예 아무것도 없는 빗방울이 없는 시냇물. 그리고 여름철에 뭐 제주도 같은 경우는 빗방울이 하나도 없는 시냇물이 많아요. 이거 갈천이라고 얘기합니다. 갈천. 한문으로는 갈천. 이렇게 스트림의 종류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 하나의 빗방울이 있거나 끝이 있는 여러 빗방울이거나 끝이 없는 여러 빗방울이거나 빗방울이 아예 없거나 요 넷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스트림이에요. 이렇게 스트림을 만들어내는 것이 요 Observable이라고 하는 오퍼레이터입니다. 그죠? 그 중에서 뒤에 이제 Create라든가 여러 가지 만들어내는데 Observable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만들어내는 일련의 오퍼레이터들이 있어요. 그 오퍼레이터가 요 Creation에 있는 오퍼레이터. 그러니까 하나, 둘, 지금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지금 여기 있는 아홉 개 이 단어 아니에요. 이거 외에도 또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아홉 개입니다. 요 아홉 개는 빗방울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입니다. 빗방울들 시냇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시냇물의 종류는 네 가지 종류가 있더라 하는 걸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하시고 저도 이거 뭐 외워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린 거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걸 적어서 외우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념을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스트림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요 보이는 요 오퍼레이터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 스트림이 만들어내는 이것을 뭔가 빗방울을 받을 그릇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런 그릇이 있어야지 빗방울을 받아낼 거 아니에요. 이게 서브스크라이브라고 하는 펑션입니다. 요게 있어야지 실제 이 빗방울을 받아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물그릇. 제주도에서 이걸 물허벅이라고 그래요. 물허벅. 그냥 허벅이라고 해도 돼요. 공부하는 김에 뭐 제주도 말도 배우고 한자 말도 배우고 갈천이라고 하는 한자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다 배우는 거죠. 제주도 말은 배워서 제주도 여행 와서 쓰면 되잖아요. 그죠? 자, 허벅이란 게 있어야지 물을 받아서 이걸로 가지고 우리가 농사도 짓고 아니다. 농사 짓는 건 아닙니다. 집에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 빗방울 다 흘려버리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주도 집은 다 중요한 얘기네. 제주도의 옛집에는 빗물을 받는 시설이 있어요. 조그만한 시설. 그죠? 이게 바로 서브스크라이버란 말이죠. 이게 서브스크라이버. 이걸 받아야지 이걸 쓴단 말이에요. 빗물을 쓴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쓸 것이냐? 이 빗물을 받았으면은 이것을 세수물로 쓸 것인지, 그죠?
뭐 설거지를 할 것인지 빨래를 할 것인지 물의 용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물의 쓰임새. 이걸 어떻게 물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건데 그게 뭐냐니까 서브스크라이브에 서브스크라이브에 들어가는 여기 들어가는 이 파라미터란 말이죠. 여기 파라미터. 이 파라미터가 뭐 들어가냐니까 펑션에 안 들어가. 펑션 들어가서 뭐라도 뭉쳐야죠. 요 부분이 물을 쓰는 방식입니다. 그죠? 자, 물을 쓰는 방식이고 이런 물을 쓰는 방식. 이걸 색깔을 좀 이렇게 놓을까? 보이나요? 네, 보이네. 자, 물의 쓰임새. 물을 쓰는 방식. 설거지를 하겠다. 빨래를 하겠다. 세수를 하겠다. 머리를 감겠다. 이게 여기다 적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물의 쓰임새에 따라서 빗물을 받는 시설이 서브스크라이브고 물 허브기 서브스크라이브고 여기다가 빗물을 보내주는 것. 빗물을 보내주는 게 스트림에서 구성한 거. 스트림에서 여기다 보내주는 거예요. 물 허벅에 보내주면 물 허벅은 다시 그 빗물을 이 펑션에다가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자 빗물 왔으니까 빗물 받아라. 빗물을 스트림이 먼저 빗물 받아라 하고 빗방울을 던져주는 거예요. 던져준다니까 좀 웃긴 표현입니다만 던져주는 것이 next라고 하는 말입니다. next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럼 던져주면은 그걸 받아가지고 쓰는 거예요. 쓰는 것이 바로 subscribe에 있는 이 펑션, 이 오렌지색입니다. 이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요소를 뭐라 그러냐니까 observer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observer라고 표현하는데 이것도 표현이 조금 좀 그렇긴 합니다. 그러니까 observer, 이 녀석입니다. 이 녀석에게 주는 스트림이 빗방울 던져주는 명령어가 next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이게 좀 뭐가 좀 직관적이지가 않아요. 딱 쉽게 그냥 팍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생각을 좀 해봐야지 이게 구성이 좀 이해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 RSS 다음에 이어지는 다른 어떤 라이브러리들은 좀 더 직관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리는 같아요. 원리는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조금 지금 제가 좀 드린 이 구성이 이해가 되나요?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내용을 볼까요? 보면은 자 이 observable 스트림이 만들었습니다. 이걸 스트림을 만드는 게 create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만든 다음에 물방울을 던져주는 게 바로 요겁니다. 요 펑션 그죠? 요 펑션이 투수예요. 투수. 그죠? 투수 역할이고 다음에 던져주는 걸 받는 게 이게 포수라고 그래나 야구로 하면 포수예요. 받는 게 연습이에요. 그죠? 요 받는 것이 펑션이 observer 돼 있잖아요. 요 observer 해서 observer next hello, observer next world 이렇게 하면은 next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hello라고 하는 것을 연습에게 보내준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요 hello라고 하는 말이 그대로 여기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다음에 console log에서 hello로가 되고, 그다음 world 다시 던져주는 겁니다. next가 던져주는 거예요. 던져주는 건데 던지면 다시 월드 던지면 월드를 받는 데가 있어 받는 거예요. 받아서 이렇게 컨솔로 갑니다. 그죠? 그럼 던져주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하고는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게 투수고 이게 포수고 이 둘을 연결하는 게 서브스크라이브란 말이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성이 이해를 하면은 쉬운데 왜 이렇게 해놨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죠. 이보다 조금 더 직관적으로 할 수는 없었을까 싶은데 조금 더 직관적이고 조금 더 깔끔하게 되어 있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게 요 엑스트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엑스트림 공부를 할 거예요. 이건 RxJS보다도 조금 더 직관적이고 훨씬 더 잘 됐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엑스트림을 공부를 하지 왜 RxJS를 하느냐 하는 건데 그 이유는 두 가지. 첫 번째 왜 RxJS 처음부터 엑스트림을 안 하고 RxJS를 하는 이유가 를 배우는 이유는 첫째 이미 워낙 많이 쓰고 있다. 이미 많은 프로그램에 RxJS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 RxJS 이미 프로그램에 들어 있는 것을 우리 프로그램에 가져다 쓰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두 번째는 근본 원리는 같다는 거죠. 기본 원리는 같다.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엑스트림도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RxJS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법적인 구조, 문법적 구조 자체는 조금 이것보다 조금 더 잘 설계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뭔가 2%가 좀 복잡 부족하다는 거 해야 되나요? 2%가 좀 지나친 거죠. 한 2%를 딱 제거하면은 뭔가 딱 아름다울 것 같은데, 좀 그런 점이 좀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요 구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만듭니다. 스트림을 만들고, 스트림을 만들 때 이게 어브저버가 아니에요. 요건 어브저버가 아니고 이걸 뭐라고 이름 붙일까요? 하여튼 어브저버를 아규먼트로 가지는, 파라미터로 가지는 펑션을 여기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조금 꼬여 있죠. 그러니까 크리에이터의 아규먼트는 어브저버가 오는 것이 아니라 어브저버를 아규먼트로 가지는 펑션을 크리에이터의 아규먼트로 가져오는 거예요. 파라미터란 말하고 아규먼트란 말을 갖다가 의미는 비슷한데, 파라미터는 값이 결정되지 않는 아규먼트의 형식을 말하는 거고, 아규먼트는 파라미터에 값이 딱 들어가 있는 것을 아규먼트로 얘기합니다. 둘 다 같은 의미로 그냥 쓰죠 뭐. 나중에 뭐 그 뜻을 구별하도록 하고. 자, 그래서 이 펑션 구성을 보시면은 상당히 지금 제가 쓸데없이 좀 길게 얘기하고 있다는 느낌도 좀 들긴 하는데, 그만큼 이게 좀 중요합니다. 왜냐니까 여기 이미 다 들어있거든요.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이걸 몇 번 서너 번 꼬아놓으면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기본 구조는 이거란 말입니다. 기본 구조. 그래서 이 구성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이게 눈, 그러니까 사진을 찍듯이 머릿속에 이 구성이 딱 와 있어야 돼요. 요 구성이. 그러면 나중에 우리 공부해 나갈 때마다 요 사진을 꺼내 가지고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되살리면은 어떤 복잡한 어브저버블도 여러분들 다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실제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좀 있으면 복잡한 것들이 막 나와요. 거기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성을 잘 보시고, 크리에이터의 뭐예요? 아규먼트는 어브저버를 아규먼트로 가지고 있는 펑션이고, 그리고 펑션의 임플멘테이션 파트, 요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이 뭐의 아규먼트를 불러와서 next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걸 던져주는 겁니다. 이렇게 던져주면은 그러면 나중에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hello라고 하는 거. 여기에서 subscribe라는 그릇을 통해서 그죠? 요거는 빗방울, 빗물, 시냇물, 스트림입니다. 스트림이고 요것은 빗방울입니다. 빗방울이고 요 빗방울을 던져주면은 받는 것이 subscribe고, 받아서 그것을 머리를 감던 빨래를 하던 설거지를 하는 것이 이 부분이란 말이죠. 그죠? 요게 어브저버예요. 어브저버가 설거지나 빨래나 뭐 청소하는 사람이 어브저버이고, 그 청소하는 사람에게 물을 공급해주는 사람, 청소하기 위한 필요한 물을 공급해주는 사람이 요 스트림이고, 스트림과 요 청소하는 사람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파이프가 스브스크라이브이고, 그죠? 이 파이프를 통해서 흘러가는 빗방울 하나, 물방울 하나 하나가 요 넥스트에 이어지는 요 값들입니다. 정확히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한번 연습 문제를 좀 이따가 풀어보겠습니다.